LG전자가 애플을 향해 자율주행차 기술 과시에 나섰습니다. 이래도 우리랑 손잡지 않을 거냐고 압박하는 거죠. 디바이스 기업을 넘어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LG전자가 지난 5일 열린 CES 2022에서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 LG 옴니팟을 영상을 통해 공개했는데요. 이 LG 옴니팟을 다음 달이면 실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24일 LG전자는 2월 초 카카오 모빌리티 주최로 열리는 테크 컨퍼런스에서 인공지능 기반 미래 자율주행차 콘셉트 모델인 LG 옴니팟의 실물을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는 2월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카카오 모빌리티 넥스트 모빌리티 네모 2022에 참가합니다. 이번 행사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첫 번째 테크 컨퍼런스로 미래 모빌리티의 기술 현황과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LG 옴니팟은 차량을 집의 새로운 확장 공간으로 해석해 만든 미래 자율주행차의 콘셉트 모델인데요.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 업무를 위한 오피스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영화 감상, 운동, 캠핑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개인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차량 내에서 실제 쇼핑을 즐길 수 있는 메타버스 콘셉트도 적용해 새로운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합니다. 유승일 카카오 모빌리티 최고 기술 책임자는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모빌리티 영역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비전을 선보이는 이번 네모 2022 행사에서 미래형 모빌리티 캡인 LG 옴니팟 국내 최초 공개의 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철배 LG전자 디자인 경영센터장은 LG전자가 강점을 가진 댁내 가전, 디스플레이 및 전장 기술을 융합해 홈 공간을 확장한 개념의 미래 자율주행차 스마트 캐빈 비전을 옴니팟을 통해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G전자는 전장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점찍고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차량용 부품을 뛰어넘어 소프트웨어까지 자체 역량을 갖추겠다는 의도입니다. 앞서 지난해 LG전자는 캐나다 자동차 부품업체 마그나와 전기차 관련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 전기차 제조의 핵심 부품이 되는 전기모터, 인버터, 충전기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LG전자의 전장 부문이 애플카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는 추측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애플카는 전기차가 아닌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 플랫폼을 염두에 뒀다는 점에서 LG전자와의 협업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소문만 무성한 애플과 LG의 협약, 이번 LG 옴니팟으로 LG가 애플의 눈도장을 찍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